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우와, 아, 이것도 예쁘고, 아, 저것도 예쁘고, 와, 우와, 오,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뭐 찾는 물건 있으세요? 네, 며칠 뒤면 제 생일이거든요.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하고 싶어서요. 아, 생일 파티 준비 물품은 저쪽에 세트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시죠. 네. 아, 친구들한테 나눠줄 꽃갈 모자도 샀고, 그리고 집을 예쁘게 꾸밀 풍선도 샀고. 아, 차차차차. 아이, 주인공이 내가 쓸 왕관을 안 샀네? 아이씨, 다시 갔다 와야겠다. 아, 이제 생일날 케이크만 사면 되겠다. 어? 편지 왔네? 뭐지? 누가 내 생일을 알고 편지 미리 보냈나 보다. 아, 궁금해. 누구지? 사랑하는 드림이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이 땅에 누리야, 나 드림이 언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는데 애들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줄래? 네, 언니. 뭉치랑 투다리 블레서 갈게요. 받고 싶은 선물? 아, 어쩌면 좋아. 난 이미 드림이 언니 주려고 선물 샀는데. 언니도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진작 말하지. 얼마 안 있으면 드림이 누나 생일이네. 아우, 그것도 모르고 용돈은 이미 다 써서 바닥에 놨고. 이 저금통에 있는 동전이라도 모아봐야겠다. 근데 누나가 받고 싶은 선물이 비싼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대놓고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할 드림이 누나가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이상한데? 빨리 가봐야겠다. 모두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많이 놀랬지? 누나, 미안한데요. 용돈을 다 써서 아주 비싼 물건은 안 돼. 비싼 선물은 아니야. 그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네, 빨리 말해주세요. 궁금해요. 나한테 생일은 아주 아주 중요한 날이야. 너희들한테도 각자 중요한 날이 있겠지? 네. 네. 그런 날에 받았던 잊지 못할 선물이나 기억들이 있다면 그걸 나한테 나눠줘. 아주 아주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아. 다행이다. 와, 그럼 다들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사실 난 언니 선물을 미리 샀는데 또 다시 사게 생겼어. 그럼 미리 산 선물은 날 줄래? 아, 됐어. 투다리나 무슨 선물이 제일 기억에 남아? 글쎄, 아직 모르겠어. 아휴, 이렇게 어려운 선물 숙제가 다 있냐? 어? 아니, 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거야. 그래, 넌 항상 단순하잖아. 뚜리도 정말 왜? 야, 너희들 그만하고 우리 뜻깊은 선물을 가지고 누나 생일날 다시 모이자. 알았어. 그래, 그땐 그랬지. 누구세요? 어? 아무도 없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뭉치에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우리가 네 생일 잊어버린 줄 알고 서운했지. 아니야. 하긴 하루 종일 퉁퉁 부어있던데.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해주려고 모른 척했지. 뭉치야, 빨리 초 끄고 케이크 커팅해.
난 그때 잘랐던 계획을 잊을 수 없다. 정말 감동이었어. 오케이. 난 드림이 누나 선물 결정! 전교 1등. 내겐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 아, 여보. 여기 굉장히 비싼 식당이잖아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전교 1등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못 쓰겠어요. 아이, 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데. 아니다, 누리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어. 오늘은 누리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정말요? 그럼. 아이고. 그날 아빠 엄마와 함께한 식사는 잊을 수가 없어. 아, 백배로 맛있었어. 언니, 생일 축하해요. 우리도 축하드려요. 와, 고마워 얘들아.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일단 선물부터 받고 축하 파티를 하자. 제 생일 때 친구들과 누나가 서프라이즈하게 축하해줬던 일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자른 케이크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케이크 사왔구나. 고마워. 언니, 여기요. 전교 1등 했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아빠, 엄마와 갔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럼 그 비싼 외식 상품권? 그걸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용돈이 적어서 분식점 외식 상품권으로 대신했어요. 야야, 그게 뭐야. 아, 그러지 마. 누리야, 너무너무 고마워. 누나, 전 따로 들고 온 선물이 없어요. 어? 너 그냥 선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셨어. 여보, 승진 축하해요. 아우,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빠, 축하드려요. 이야, 그럼 이제 우리 아빠가 짱인 거야? 우와, 축하 축하. 아, 모두들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기도해 준 덕분이에요. 자, 시험도 잘 통과되고 이렇게 빨리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이렇게 기쁜 날 우리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싶단다. 네, 아빠. 그럼 우리 다 함께 찬양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저희 가족은 그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나의 생일에 함께 예배 드리려고요. 와, 내가 제일 받고 싶었던 생일 선물이 바로 이거였어. 고맙다, 투더라. 사실은 말이지, 얼마 전에 편지가 한 통 왔어. 어머님! 어머니! 드디어 봉수가 끝났어요! 반갑다, 땅아! 아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어서 아주 온몸이 찌뿌듯해요. 아버님, 어머님, 땅에 누워 흙냄새도 맡고 푹 자고 싶으시죠? 아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대. 정말 편지에 이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생일 파티에만 집중하고 있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나 봐. 와, 앞으로는 저도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같아요. 그 맞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 믿음도 더욱 자라는 것 같아요. 역시 투덜이야. 그래서 제 선물은요, 생일 축하 감사 예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해요. 좋아, 좋아.
하나님, 앞으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드림이 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드림이 누나를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생일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그분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 Yeah!